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다들 바하포 재밌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쁜 그린맨 녀석들 때문에 거의 2시가 다 되어서야 시작해서 이제 열심히 막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초반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게임이 이렇게 멈추더니만 페이탈 D3D 에러라고 뜨더라고요. 페이탈이 맞나요, 영어가? 여튼 저렇게 뜨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일단은 무시하고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플레이하던 부분이 날아가서 개짜증 났지만 그냥 다시 했어요. 그런데 또 그러는 겁니다. 또 게임이 멈추면서 페이탈 D3D 에러가 뜨더라고요. 거의 저게 저희 집 같은 경우에서 5분에서 10분 꼴로 저렇게 됐습니다. 제대로 플레이가 불가능했어요. 와, 안 그래도 늦게 시작했는데 게임도 안 돌아가나 큰일 났다 싶어서 부랴부랴 사이트를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오늘 출시한 게임이다 보니까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좀 찾아서 해결은 결국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요 두 가지를 다 해야지만 안전하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첫 번째, 지포스 익스피어리언스 들어가서 그래픽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항상 업데이트는 해주는 편이었는데 23일자로 업데이트가 하나 더 올라와 있더라고요. 1.41 버전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람 뜬 걸 못 봤나봐요. 항상 잘 보고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요번에 제가 놓쳤네요. 하여튼 요거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잘 될 텐데 그래도 튕기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법까지 같이 써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게임 옵션에 들어가셔서 그래픽 탭으로 가신 다음에 보시면 레이트레이싱이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을 꺼주세요. 레이트레이싱을 키니까 가끔 튕기더라고요. 저희 집 컴퓨터가 구려서 그런 건지 요게 좀 버그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랑 레이트레이싱 요 두 개를 해주니까 게임은 아주 쾌적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최적화가 잘 된 게임이라 너무 좋았고요. 그린맨 이 자식들 때문에 게임을 좀 늦게 시작해서 초반 플레이 리뷰는 내일이나 돼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플레이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